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 잘하는, 정치평론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김성수 TV 20만 돌파.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정도 채널이면은 아무래도 한 50만에서 한 7, 80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지쳐가지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구독도 잘안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힘을 많이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빅스피커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 이번 20만 돌파 구독자 콘서트, 기념 콘서트는 제가 못 가지만 다음번에 30만 되실 때는 꼭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 개그맨 서승만입니다. 예, 한마디로 굿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수 TV 4주년을 4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만도 돌파했는데. 20만 돌파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아직 김성수는 배가 예. 100만까지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박시영 TV의 박시영입니다. 드디어 김성수 TV가 20만을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 들려와서 참 기쁩니다. 김성수 TV에는 저도 한두 번 출연한 바가 있죠. 예, 늘그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서 김성수 평론가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30만, 40만, 50만 쭉쭉 잘 나가는 김성수 TV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성수대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개국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구독자 20만 명 돌파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송을 한게 팟캐스트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13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겨우 구독자가 7만 명이네요. 뭐 여튼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번개탄을 생산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암소 14만 마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생산 쌀로 교체를 하라고 하고 난방비, 가스 폭탄에 힘들다고 하니까 방법 없다 아껴 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괴상한 말도 안 되는 썩어빠진 인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이 아닌가. 서민금융 대출을 해주는데 100만 원 한도의 대출 이자가 15.9% 16%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검찰 독재는 어떻습니까? 정말 두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 탄핵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 붙잡아서 한두 놈만 제대로 탄핵시켜도 이 기회주의자들 이놈들 깨갱할 겁니다. 반드시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검찰 독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TV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모두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대로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수 대표님, 4주년, 또 20만 구독자 달성,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성수대로에는 사순절과 대림절 때 종교 특집으로 종종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독교에서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영상답게 그림답게 십자가도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진보 유튜버들께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그리고 좁은 길을 가시고 계신데 그러나 그런 길을 갈때 참으로 좋은 길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수대로라는 이름답게 바로 그 길이 대로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줄곧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도 계속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구독자 여러분, 시사평론가 오창석입니다. 아, 김성수 TV가 출범한 지 벌써 4년 차가 됐습니다. 그 사이 구독자도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김성수 TV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항상 응원하고 성수 형이 앞으로 30만, 40만, 50만, 100만까지 나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대변해주고 또 속 시원한 말씀 많이 하시길 또 응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보 진영 그리고 우리 이쪽에 정말 유일한 웃음과 진지함과 깊이와 문화를 다룰 수 있는 김성수 TV의 20만 그리고 4주년을 응원하고요. 저도 앞으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상우 기자입니다. 아, 김성수 선생님은 제가 옛날 TBS에서 문화 비평 하시고 앵커 진행하실 때 영화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문화적 소양이 깊으신 문화 비평가신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투쟁의 국면에 투쟁적인, 투사적인 이미지로서 유튜브 방송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이 오면 정말 문화적 소양이 결국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힘이거든요. 그때 문화부 장관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제가 뭐 임명권자가 아니니까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TV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20만 200만인 줄 알았는데 20만이군요. 축하드리고 빨리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김성수 TV 애청자 여러분, 또 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풋살센터에 나와있는 안진걸입니다. 어젯밤에 찍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생한 풋살의 기운을 여러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매불쇼 팀하고 풋살을 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서 자, 그동안 김성TV와 20만 구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촛불시민, 민주시민들 늘 격려해주고 연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김성수TV 쭉 더 꽃길, 꿀길만 걷기를 응원하고 50만, 100만 그날까지 우리 김성수TV 일꾼 여러분 수고해주시고 늘 저희도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성수TV 화이팅! 아자! 20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진걸 TV 7만. 아니, 저희 지금 8만 돌파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다시 김성수 TV. 네, 김성수 TV 20만 넘어서 30만, 50만, 100만 그날까지 김성수 화이팅! 김성수 TV 출연한 적 있으신가요? 봤습니다. 아, 이걸 계기로 한번 출연을 애걸 볼걸? 대교 파이팅! 네, 서울의 소리는요? 아, 이 방송을 계기로 서울의 소리, 김성수 TV, 인사이트 TV, 임센 TV, 네, 안진걸 TV 다 계속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김성수 TV 50만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게 가수 박주희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성수 TV. 아, 그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4주년을 맞이하면서도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알차고 가슴이 시원한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원한 가슴을 위해서 김성수 TV가 더욱더 발전하고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구입니다. 성수대로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성수대로 TV 4주년 그리고 구독자 2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초창기부터 구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성수대로 TV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변호사 사무실 제 옆방에서 같이 함께 성수 형님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더욱 오늘이 정말 뜻깊고 감동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성수 김성수 평론가님을 정말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지켜봤었는데요. 정말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 한결같이 순수하고 뜨거운 분입니다. 그러한 진심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20만을 돌파했고 또 4년 동안 꾸준하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 할 말은 더 많은데 짧게 하라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마음 다음에 출연해서 전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성수대로 TV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성수대로 TV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